1972년 10월 15일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 헐, 돼지 한 마리를 더 도축하게 되었다래. 와, 더 할까 말까. 어둠에 익숙한 자는 이를 탐식하다가 죽음에 이를지니. 아, 근데 아까 그거 뭐야? 이걸로 아까 뭐 어? 불 손짓으로 뭐 불을 지른다 어쩐다 그 얘기 듣고 내가 그거에 더 헷갈렸잖아. 더해요? 재밌어요? 내가 헤맸는데도 재미지나요? 사람들이 아주 인내심이 강력한 분들일세. 이렇게 헤매는데도 재밌다기요? 내비가 영 시원찮아. Hey there, boy. 이상한 짓 안 해요. 여기는 왼쪽인데. 아, 이제 맞게 온 건가? 이제 맞게 온 건가 이제? 아, 집에서 길 찾는 것도 일이야. 누가 몰래 들어와서라도 모르겠어 진짜.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바빠서 너랑 놀아줄 시간은 없단다 얘야. 그래요 아줌마? 이제 안 바쁘게 해드릴게요. 이들 중에 가장 비열한 여자이다. 폭식이라는 돼지는 결국 그녀를 죽음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 여자에게 고통 줄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아줌마는 그러면 내가 먹을 것 좀 찾아볼게요. 음식에 뭘 넣든가 아니면 과식해서 죽이든가 뭐 이런 건가? 여기다 저긴가 봐. 메이드나 집사들의 방인가 봐. 와, 집이 진짜 어마무시하구만. 어? 내비가 이제는 작동을 안 해요. 처음에 그 인물만 작동하고 그다음에 작동을 안 해. 부엌 왔는데 폭식이라는 대죄. 폭식. 그럼 먹는 건데. 부엌에 먹을 게 없어? 쥐약이요? 쥐약이 어디 있을까? 어? 뭐야? 빵이 가득 담긴 바구니. 이거 못 가져가나? 여깄다. She just keeps bossing people around. Jovita said she has to bring her more food every 5 minutes. 근데 she surely is quite the ball of lard that lady. 어? 쥐. 오. 저기 쥐약인가 보다. 쥐약이다. 내가 그랬음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갈 수가 없다. 나중에 사람들이 잠들면 다시 가지러 와야 된다. 아, 이제 자러 가야 된다고?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너무너무 짜증나 부리는데요. 에? 할아버지, 그냥 여기서 자면 안 돼요? 33년 전 와인을 갖다 달라고, 갑자기? 이거는 추리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이거는 단순한 추리에 그런 관련된 게임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예. 아, 내 방. 내 방 어딘지 알지. 나 왜 찾았는데요? 나 갑자기 공부해야 돼요? Let's continue with our book, The Little Dorrit.
his avaricious manner of collecting all the eatables about him. 어? And devouring someone's eyes while devouring. 갑자기 까매졌어? 뭐야? 왜 갑자기 까매졌지? 방금? 공부해가지고 애가 정신을 잃었나? 아, 엄마 비켜요. 엄마랑 놀아줄 시간 없어요, 지금. 어? 내 방이 엄마 때문에 헷갈렸잖아. 잠깐만. 아, 엄마 진짜 엄마 때문에 헷갈렸잖아. 어? 여기 있다. 아, 내 방 찾았다. 이거 몇 명 죽여야 돼? 어? 이거 몇 명 죽여야 되는 거야? 한밤중에 잠이 깼다. 누구도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면 안 된다. 알게 되면 다시 침대로 돌려보낼 테니 말이다. 아, 그냥 나 침대로 돌려보내주세요. 네? 어머니가 아직 깨어있어. 아, 진짜 엄마가 수위 맞구만. 어? 엄마가 수위 맞아. 챕터 18까지 있다고? 18명을 죽여야 돼? 어, 잠겨있어. 여기 내가 아, 엄마한테 걸렸다. 엄마한테 걸렸다. 엄마 그리 엄크 떴어. 엄크 등짝 스매싱. 여기를 열고 빨 닫는다. 어, 엄마 소리 났어. 엄마 소리 났어. 우와, 이거 무섭다, 엄마 소리. 그리고 이 다음에 이거 잠겼고, 근데 다 잠겼잖아. 어? 열렸네? 우와. 어? 여기도 잠겼어. 어디 숨지? 어디 숨지? 부엌 헉, 엄마다! 엄마, 야 엄마! 엄마 너무, 엄마가 더 무서워! 엄마 왜 한밤중에 계속 집안을 저러고 돌아다니지? 어? 엄마 수상한데요? 호랑이 굴속으로 갔어. 엄마, 엄마 아까 부엌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 먹을 시간도 안 줘. 엄마가 애가 물 먹으러 갈 수도 있지. 왜 물 먹는 애를 길을 일찍 이고 그래요? 엄마 갔나? 엄마 갔나? 여긴 또 열려? 웃긴다. 여긴 또 잠겨있고.
내가 그랬지롱. 이건 내가 해냈어요. 이건 내가 채팅보고 한 거 아니지롱. 안 걸렸지롱. 엄마, 설마 엄마가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자, 좋아요. 됐어. 대제를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쥐약으로 알려주겠다.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이제 이거를 음식에다 타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한번 키친 가봅시다. 키친. 여기다가 이걸 하는 거지.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건 잔인하게 나오진 않는구만. 살인하는 건데 응원하게 되는 아이러니.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여기다가 너무 우리 과몰입하지 말고 게임으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외계 친구. 외계 세뇌. 우와. 외계 침공한 외계 생물체다. 외계에서 우리 지구를 침공한 자들이다. 독살이 분명하군요. 집안 사람들. 자, 우리는 그 악의 무리를 처치하는 것이다. 왜 is this happening? 뭐야, 왜 자꾸 까맣게 나왔다가 끊겼다 이러는 거 같지? It's for me to decide who is capable of what, Mr. Wagner. 응? 왜 이래? Would you consider vacating the house for a couple of weeks until things calm down? We can't possibly do that, Mr. McGuffin. This is our home. 왜 자꾸 끊기지? 원래를 끊기나? 이상한데요? 부검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독살당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취재를 끝 마친 뒤 든 생각은 그들 모두가 그녀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다. 라틴계 하녀인 요비타는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었다. 하지만 체포하기에는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다. 곧 성탄절이 되었고 박은호 씨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나는 살인자일 수도 있는 누군가와 식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이런 일은 매우 희귀한 상황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절한 날 시와 적절한 장소 그리고 적절한 시간이 겹쳐질 때 일어난다는 점을 말이다. 원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일단은 잘 넘어갔어요.
뭔가 조금씩 좁혀져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챕터 18까지 있다 라는 거. 4시 41분이야. 안 자요? 놀라운 결과로구나. 대단히 인상 깊었다. 여기까지 할까 오늘은? 지금 안 자는 사람 계속 지금 흥미가 막 동하는 분 손. 세뇌 기술을 선택하려면 버튼 3. 그런 다음에 주시하고 버스를 눌러라. 주시하라며. 앞으로 가야 돼? 아, 티넬프님. 아, 좀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물건을 클릭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대. 클릭하고 세 번 해야 된다고? 아 진짜 한 번 두 번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세 번 넘게 했는데? 아 딱딱딱 세 번. 아 진짜 진짜 아 뭐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아 왜? 아 왜? 왜? 1972년 12월 24일 넘어지기 좋은 날이다. 공략 봐도 띠용이라고요? 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I know we've had our difficulties this year, but don't let that ruin our Christmas. As a family, we have each other. 저희 곁에는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We should remember our friends. 떠나간 친구들을 기억합시다. 떠나간 성실했던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I'm not sure how you expect to win another term. 이 정도 연설을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 당선된다 당선되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Alistair, could you bring another bottle of burgundy, please? 네, 한 병 더 갖다 주겠나? 오늘의 성탄절 등불도. Certainly, sir. 챕터 6이라고 지금? 지금 반도 못 온 거야 그럼? 와우. 지려버린대. 심부름은 겁나게 많고. 집사 모두가 식당에서 성탄절 저녁을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엘리스테어 혼자만 물 위에서 떨어져 있다. 밖에 나가면 그를 없앨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 안녕하세요. 와 이제 엄마한테 아줌마 소리밖에 안 나와 이제. 저 아줌마는 계속 심부름 시킬 궁리만 하고 있네 나한테. 어? 어 수로님 지금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수롱님 나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런 거야. 잘 가요.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어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어, 나 파묻히는 줄. 심부름하는 기계. 어? 어 갑자기 짜증 나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데? 심부름하는 기계 소리 들으니까? 그러네? 이게... 잠깐만... 이게... RPG 노가다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어? If you play outside, be careful. The ground can be very slippery. 이게 지금 RPG 노가다 그 NPC 심부름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 갑자기 화가 나네요. 오, 이 아저씨들 다 크리스마스 파티 하러 갔나 보네. 아까 저 아저씨가 와인 갖다 달라 했는데. 60, 어이 뭐야 이 쥐시끼. 이 쥐시끼 몇 년산 와인이랬어 아까? 33년산. 33년산 와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10 60 60 50 40 아 요번에 올린 거요? 아 30 30이면 요쪽 라인인 것 같은데? 인세니티 보셨구나. 인세니티 지렸죠. 갑툭튀 여깄다. 짜자땅. 아저씨 저 일본어 뭐라고 쓰신 건가요? 나는 일본말을 모릅니다요. 한글로 말씀하세요. 아저씨 어디 있어요? 아저씨, 이 아저씨가 어디 있었지? 이쪽인가? 여기 있다. All right, Lucius. How's my best mate today? Okay. 심부름 심부름. 33년산 와인을 갖다 달라 했었거든요. All right, Lucius. How's my best mate today? 왠지 계속 사람들 죽이는데 착한 아이라도 돼야 될 것 같아서. 심부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아저씨를 잠깐만 세뇌를 시켜서 세뇌를 시켜서 쥐약을 먹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지? 세뇌하기 전에 정신력이 너무 강하대. 아니 아니 할아버지네가 정신력이 강하다. 어? 할아버지가 정신력이 강하다. Alright, Lucius. How's my best mate today? 아, 아 강력하다. 야, 우와, 우와. 오, 오우야, 오우야. 난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오호, 이거를 어쩐다. 그럼 뭐해? 이제 뭐해? 이따 뭐해? 이제 방으로 가야 돼? 방에 뭐 선물 있다 했는데 이게 다야?
끝이야 이게? 목적에 따라 많은 형태를 가질지니 그것은 단단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어? 됐다. 이건 뭐지? 뮤직박스에 축복을 담아두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축복은 영혼을 먹으며 강해집니다. 누군가를 제물로 바칠 때마다 충전됩니다. 뭐지 이게? 실례실 이건가? 물병? 실례합니다. 아 이거구나. 오케이. 여기를 이거를 가지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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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로 달 화장실 저쪽이었나? 화장실이 여기 끝이었어. 화장실이 여기였다가 아니었나? 어? 내가 화장실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이도 닦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징그럽다. 너무 징그럽다. 이렇게 해서 물병을 들고 어? 여기가 아니네? 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아이 밖으로 나가는 길도 참 멀어. 나왔는디요. 스포해도 되는 건가요? 예. 공식 허용했습니다. 공식 허용. 스포 맘껏 해도 되는 게임. 이 게임은 갓 게임이다. 해작 게임이다. 어? 스포 없이는 할 수 없는 게임이다. 막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 보시면 알겠지만 할 수가 없다. 이 고드름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염력으로 떨어뜨려야 되나? 똑! 안 떨어지는디? 똑! 안 떨어지는디? 떨어져라! 안 떨어지는디? 처마 밑에 물을 뿌리고 전국 코드를 뽑으면 집세가 온다고 합니다. 미쳤다. 처마 밑에 물을 뿌리고 전기 코드를 뽑으면 집사가 온다고 한다. 이거를 누가 아냐고. 어? 그걸 누가 아는데? 당최 도대체. 와. 내가 죽었는데? 아 여기 있구만. 와 코드 여기 있다. 우와. 잠깐만요. 이걸 가지고 물을 옮길 수도 있을 테고 의심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저거는 저 물병을 내가 내 방에 가서 물병을 고르기 전까지는 저런 이게 안 나올 거 아니야. 어이쿠. 도와줄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럴 순 없지. 이 외계 생명체. 너는 지구를 침공했지. 너는 지구를 침공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해. 네가 외계 생명체인 건 내가 다 알고 있지롱.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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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또 외계 생명체 하나를 처치했다. 자
Mr. Wagner, this is Wayne Preston from the Herald. I wonder if I could ask you some questions. 아, 우리 여기까지 하기로 했지? At Dante Manor. 다음 이 시간에. This is a private line. 합시다. How did you get this number? 5시야. 나 죽어. 내가 죽어. 외계 생명체 죽이다 내가 죽어. Quite a sensational story, Mr. Wagner. The public needs to know. 그리고 지금 이게 영상이 계속 이상하게 끊기고 밀리는 게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This is Senator Charles Wagner. 영상이 자꾸만 끊기잖아. Please put me through to Detective McGuffin. 그냥 내가 나중에 공략을 싹 보고 할게요. The press are closing in on this. 석구님들한테 공략 보라고 안 하고 내가 그냥 공략을 보면서 할게 이거는. 이건 그렇게 깨야 되는 게임이다. These journalist types are like vultures around every sad case I get. 한 번씩 튕기기도 해요? 그래? But what can we do?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Free country. 뭐야? I need to keep this out of the papers, Mr. McGuffin. We've had a run of bad luck. 빨리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Simple as that. The stakes are high, and I'm under a lot of pressure to clear this up. The pressure is on both of us. 공략 봐도 지도 때문에 맞아. 공략을 봐도 지도 때문에 집안 그래도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어. Is that a threat, Mr. Wagner? 아니, 동영상을 뛰어넘으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라며. 욕하셨습니다. 어구어구 고맙습니다. 어구어구. 자, 제가 공부해 오겠습니다. 예습해 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클리어하면 질이 만점이라던데. Detective McGuffin. A word with you, please. How did you get in here? 동영상 건너뛰기도 안 돼. You're working the case here at the Wagner Estate. I'd like to ask a few questions about the series of unusual deaths that have occurred over the last few months. Now listen to me. You leave those people alone. They've had some bad luck is all. They're nice people. And they need space to get over their losses, okay? 아니 누가 아까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멀리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할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 방으로 가서 물병을 가져와서 물을 채워서 고드름 밑에 물을 뿌린 다음에 코드를 뽑아서 할아버지를 불러낸 다음에 할아버지가 넘어지면 그 위에 고드름을 떨어뜨려서 죽여야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니 최소한 그래 뒷부분은 그렇다 쳐. 최소한 처음에 할아버지를 보고 뭐 물병을 가져오게끔 한다든가 그럼 내가 물병이라도 찾으러 다닐 거 아니야. 아무 정보도 안 줘. 뭔가 할아버지를 죽일 만한 것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 와...